우리 구원의 과정은 신앙생활 오래하신 분들은 대개 다 아시지만은 다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과정 중에서 그리스도와 아예 연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도와 연합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연합시켜서 여러 가지 축복을 많이 이렇게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와의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 그리고 예수를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을 하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게 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에 대해서 많이 그 예와 예를 주셔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그것이 바로 연합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말을 열매를,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포도나무의 과지 그 가지의 관계는 바로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합고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영양을 공급받고 이렇게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해서 우리가 풍성한 그런 열매를 신령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 비유를 말씀드리면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 몸과 그 지체, 머리와 우리 사람의 몸과 그 지체에 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조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크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또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몸이 크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크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리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마치 그 몸에 몸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체와 같다. 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온 몸은 머리, 몸 그리고 팔, 다리, 뭐 눈, 코 이런 것들이 전부 다한 몸에 붙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저 머리시고어그 교회를 몸이라고 할것 같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그 연결돼서 연합되어 있는 하나의 지체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그 보면은.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된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크리스도와의 관계도 그와 같은 관계다. 영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켜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신부가 되어서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혼인잔치에 또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다 남편되는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면 우리는 그 남편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서 충성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담과 그 후손과의 관계 그것도 하나의 연합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특별히 그 신자와 크리스도와의 연합을 또 아담과 불신자의 연합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므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많은 사람이 죄인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인류 조상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그의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된것 같다. 아담과 똑같이 한그한 그 몸이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다. 그 연합의 관계. 아담과 우리 모든 그 후손들은 그 아담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지은 것들이 다그 후손들에게도 전가가 되고. 성품도 그렇게 다 전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의인이 된다 말. 그리스도가 의로운 그러니까 크리스도께서 행한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는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연합되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한죄가 우리의 범한죄와 같이 되고, 아람과 그 형벌이 우리도 그 같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때는 아담의 연합에서 끊어지고 크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그 혜택들이 우리의 혜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그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그것이 한 몸이다. 이것도 하나의 연합되어 있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렇게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크리스도 안에서 살고 크리스도 내 안에서 사는 그런 연합 관계가 된다. 그래서 이바울서신에만은서신에만 소설님만 164번이나 그 안에서다고 하는 그 연합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합에, 연합하게 하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께서 그렇게 연합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 신자들을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체가 되게 권유자전서 12장 1 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연합시켜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려 크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크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받았다는 것은 그건 연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크리스도의 죽음과 또한 연합해 연합해서 세례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의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 성들도 거기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피 흘리셔서 죄값을다 갚으신 것은 내죄값을 갚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그 오전에 보면, 그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것은 크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신자들은 크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한 것만 아니라 부활에도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같이 에한 것이다. 부활을 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이렇게 가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벌써 여기서 기독된 것은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크리스도가 지금 우리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크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벌써 크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크리스도에 해당되는 것이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크리스도의 장사 지낸 바가 내 장사됩니다. 크리스도의 그 모든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크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현재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를 더 영적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왜냐면 크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하나기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것이 다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다 완전히 순종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의돈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완전하신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의롭다고 여김을 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크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또 누리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이 크리스도와의 연합의 특징을 또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은 영적인 연합입니다. 우리 뭐 실제적으로 육체가 뭐 이렇게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영적으로 어그 연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그 영적인 생명을 살리셔서 이렇게 영적으로 어그 연합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크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고 해서, 영적으로 연합이 되었다고 해서, 내 개성이 완전히 다 무효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흡수가 되어서 다 하나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나의 개성은 그대로 있어요. 나의 성격이나 나의 모든 개성 조체는, 존재는 그대로 있고,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 크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히 흡수되어서 나 개인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적 연합입니다. 크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 크리스도는 영원하신 생명 자체이십니다. 내가 곧 기리어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크리스도와 영접하고 크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크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계속해서 크리스도의 생명을 공급을 받게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이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유기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그런 교통의 그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긴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이것이 그 유기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포도나무가 줄기에서부터 예, 영양급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생명과 뭐 영양급을 예, 줄기에서, 저, 저 나무에서부터 줄기로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지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는 그 잎에서 햇빛을 받고 공기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기서 영양분을 여러 가지 무슨 어떤 것을 만들어서 다시 그 나무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는 끊임없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이렇게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의 안에서 오셔서 역사하시고, 또 영적으로 역사를 하시면, 은 우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어, 그 역사에 따라서 순종해서 봉사하고 충성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기적인 연합이다. 그리스도에 부터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영적 생명을 공급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개인적인 연합입니다. 뭐 도매금으로 뭐다 연합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그 가지들은 그이 예, 포도나무에 다 각각 다 붙어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직접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의 가정이라고 해 가지고서 어 우리 자녀 손들이 다 자동적으로 연합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 믿는 자녀도 있고 안 믿는 자녀도 있어요. 목사의 가정 중에서도 자녀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도매금으로 이렇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가지들이 전부 다포도나무로부터 직접 붙어 있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연합은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연합되면은 영원토록 연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결코 도중에 끊어지는 방법이 없어요. 그 완전히 끊어져서 이렇게 탈락되는 방법이 그런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도중에 어쩌다가서 타락을 해가지고서 나중에 믿지 않고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그거는 진짜 거듭나서 연합된 신자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게는 믿음 생활 잘하면서도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한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완전히 끊어져서 못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현재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면은 절대 도중에 그것이 단절되거나 연합의 관계가 무너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연합되면은 그 구원이 완전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은 완전 거의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보다도 더 완전하며 연합된 사람은 완전히 타락해서 지옥에 갈, 수, 갈 가는 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로마서 8장 그 유명한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연합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어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 상처, 천국을 상속받은 그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구원도 해 주시고 또, 연합되어 기 때문에 계속 그 공급을 받고 이렇게 해서 성화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국을 크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받게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크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은 받은 줄 압니다. 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충성을 바치는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 교제하는 걸 기울여야만 안 되겠어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끊임없이 교통을 하는 거예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생명을 공급받고 또 주기도 하고 충성하고. 그것 같이 우리는 영적으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조제를 많이 누릴수도 우리는 신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다 태어날 때에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과 연합되어서 영원히 아담과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없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처럼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항상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어,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어, 풍성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도록 은청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